우주 최고의 시사 주간지 한겨레 시비를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사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화동 티백 류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정의의 죽창 신다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운일보 송고은입니다. 우리 저기 방화동 티백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계신데 오설록 제가 설명해 주시죠. MBTI는 저 잘 믿진 않지만 뭐 그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T 성향이 100%가 나와요. 쉽지 않은데. 아니 좀 공감을 좀 지금 뭐 짧게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제가 사실 여러 번 사기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네. 할까? 지난주가 지금 그 네. 지구의 날이 있었죠? 네, 4월 22일이었는데 혹시 네. 알고 계셨나요? 아, 저는 뭐 알고 네. 있었습니다. 그 국회 그 시계도 설치했잖아요. 네, 네. 기후 위기 시계를 네. 이제 설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까지 얼마 남았냐는 게 표시되는. 그 왜 1.5도인 거지? 1.5도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IPCC에서 얘기하기로 1.5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이제 뭐 학자들 중에는 종말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4월 말인데 이렇게 반팔 입고 있는 네. 걸로만 봐도 네.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이제 뭐 5년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사실 기후위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하루하루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30주년 기획으로 갯벌 제자연화 이야기도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뭐라도 해보자. 해외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전부터 실행이 됐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러닝 바이 두잉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러닝 바이 두잉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겨레 21이 표지로도 다루고 남운일보 송고은 기자가 만나고 오셨는데 좀 3기자도 같이 하셨죠? 네. 어떤 내용이죠? 이번 표지 기사? 일단 파타고니아 스쿨이라는 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아, 왜 파타고니아 혹시 아세요? 그게 파타고니아 저기 옷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옷 아, 브랜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싼 궁석을 씨죠. 네, 약간 비싼 옷 아니에요? 비싼 옷. 맞아요. 맞아요. 네. 비싼 옷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친환경 의류 브랜드로 유명하고 저도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파타고니아란 기업 자체가 한 2년 전, 2022년이었나요? 이본 시나드가 이제 4조가 넘는 지분 100%, 가족 지분 100%. 이본 시나드가 그 대표이신 거죠? 예, 예. 예. 그 가족 지분 100%를 이제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에 이제 기부해서. 야, 4조를요? 예. 와.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매년 배당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100%를 한 거죠? 네,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 것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저도 그 정도만 알았던 거죠. 그 기업 철학이나 뭐 이런 건 잘 몰랐고 근데 이거를 한 2016년부터 되게 그 기업에 반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 직접 취재를 하러 가고 내가 너네 기업을 배우기 위해서 스쿨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다. 이런 한국 회사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같이 짜고 그리고 10월에 같이 본사를 이제 취재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업 내에 지구를 위해 일할 활동가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예요. 기업 안에요? 예, 기업 안에. 아,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그쵸? 생각도 드네. 그렇죠.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광고인가요? 아 아닙니다. 뒷광고인가요? 아닙니다. 앞광고인가요? 아 광고 아닙니다. 아 근데 광고 아닌 게 아 광고 아닌 게 그 파타고니아 본사분이 네. 그 파타고니아 스쿨 개강식을 할 때 이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 만든 주축이단 회사원이 한 5명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파타고니아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걸 열게 된 거다. 그리고 지금은 저기 송고은 기자님이 취재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저분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건 진짜 자발적인 움직임이고 회사원들의 네.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업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스쿨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떻게 운영되고 뭘 위한 학교인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그 정해진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리스폰서블 컴퍼니 코리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그 파타고니아 철학 이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을 이제 읽도록 하는데, 근데 단순히 읽고 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회사원들이 그 책을 읽고 와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 파타고니아 스쿨에서 이제 환경을 위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온 회사원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그 스쿨 개강식에서 하는데 이분들 중에는 직접 파타고니아의 의뢰를 받아서 의류를 제작하는 업체, 의류기업 업체, 그리고 또 그 엄청 큰 뭐 전자기업 이런 데에서 ESG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각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철학이사라고 하는 게 참 뜻밖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철학이사? 되게 특이하다 네. 생각했는데 파타고니아에는 산의 철학자라는 직함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파타고니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등반 암벽 등반 장비를 만드는 작은 대장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서퍼들이랑 이제 등반가들이 이제 시작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때 같이 시작한 뭐 창업할 무렵에 같이 시작한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 철학 이사님이. 그래서 이분은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설정하고 그리고 그걸 외부에 또 전파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을 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지 네, 맞습니다. 좀 폭넓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네. 그런 철학자를 두고 있다는 거죠. 공식 직책으로.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요? 산의 철학자. 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되게 생소하다. 만물학사가 좀 한결의 철학자가 좀 있는데. 아, 여기 방구석에서 하는 거 말고 이분은 이사시잖아요. 심지어 저기 한겨레에도 없는 건데 네, 참 부럽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조 원을 이렇게 환경운동단체에 내놨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설사에서 우리 대기업 건설사에서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지분을 다 넘기는 넘기는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정말 이거 매력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직장인들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직장인 분들이 좀 매력을 느낀 포인트가 다 다르던데 뭐 어떤 분은 이제 아마 한국 사회의 수직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반감을 그렇죠,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주차장 이런 게 보통 뭐 예를 들면 여의도에 기업이 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주차장 면적이 진짜 좁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뭐 임원들은 그렇죠. 차 뭐.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우리도 있어요? 제가 한번 주말에 한번 차를 갖고 왔는데 네. 그 다리가 뭐 정해져 있다고. 아. 그래서 한번 제가 아 이거 뺀 적이 있습니다. 없다. 투자해. 아니 근데 파타고니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파타고니아는 그 이제 차 효율이 좋은 차가 무조건 우선배죠. 아. 그러니까는 아, 전기차. 예, 네, 네, 뭐 아. 그런 거. 그래서 잠깐만요. 이분들이 각자의 직장이 있고 네. 스쿨을 다니는 거죠? 파타고니아 직원들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네. 뭐 그런데 감명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 받았던 게, 그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쓴 책을 읽고 되게 감명 받았던 게, 이제 뭐, 옛날에 미국에서도 사내 어린이집이 거의 없던 그런 네. 시절에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파타고니아가. 그 직원들의 니즈를 이제 이해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회사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어디서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뭐 정책 위반자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몇백 개에 불과했는데 120개라고 썼더라고요. 네. 점차 엄청나게 확산이 됐다. 뭐 네. 그런 부분인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뭐 자기네 직원들이 자기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 복지든 아니면 그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먹는 것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부분들 기업이 책임져 주면 그게 정말 뭐 ESG가 아닐까. ESG 맞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건 기업 문화적인 부분들이고 뭐 평생 수선을 보장하는 원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이제 목화 농장에서 원래는 되게 화학약품을 많이 그렇죠,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이제 바꾼 유기농으로 바꿨죠? 네. 유기농으로. 근데 그때 당연히 직원들도 반감이 있었다고요. 바꾸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직접 농장으로 직원들을 데려갔대요. 너네가 봐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바꾸게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참 요즘은 그린워싱도 너무 많고 맞아요. 저는 또
노동을 해서 기업에 대한 자본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밥 잘 나오고 사내 어린이집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 아, 어떤 차이점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ESG가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ESG를 위해서 한다는 개념 자체를 맞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그거는 좀 너무 투자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ESG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경, 뭐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ESG 평가 이러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 정보를 파악할 때 유용한 지표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뭐 처벌을 안 받겠네 이런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준석 연구위원님은 말씀하시길 이 파타고니아 스크루를 만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파타고니아는 아예 ESG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환경 단체에 돈을 대고 그리고 실제 각 나라별 지사의 환경 팀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환경 의제를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풀풀이 환경 단체들이랑 연합해서 돈을 대고 이제 뭐 활동도 하고 ESG 자체가 그린워싱이다 이런 좀 개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ESG가 사실은 규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좀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데 각 기업 ESG 담당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 관점을 변화하려면 살아남은 기업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많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맞지. 파타고니아는 망하면 안 된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파타고니아가 잘 돼서 우리 기업의 희망이 돼줘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실험적인 것 같아요. 기업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처음이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파타고니아. 사실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관련, 기후 관련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활동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많은 활동을 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 이러니까 진짜 저도 놀라긴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해서 뭐 볼을 다시 뭐 이렇게 개방하게 그러니까 개방을 못하게 다시 바꿨잖아요. 이번에 환경과 물 정책 바꾸면서 하구뚝도 다시 닫는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관련해서. 미국에 있었으면 소송도 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걸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국이랑 뭐 이제 미국에서의 매출 규모가 대단히 다르니까 자금력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매출의 1% 그러니까 수익의 10%랑 둘 중에 큰 쪽으로 지금 환경 자금을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에서도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이고 한국에서는 옷이 잘 안 팔려서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아 저도 이제 그 진정성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환경팀에 김광현 팀장님이 계세요.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근데 그분 영상 과거 영상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분이 파타고니아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이제 파타고니아 코리아를 비판하는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타고니아 본사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직접 가서 보고 막 이제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은 와 이 악플러 뭐 이러면서 그걸 삭제하기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이 사람 뽑은 거예요. 파타고니아 코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와 기업의 시각 자체가 진짜 다르다. 아, 그 부분은 인정이 하고 싶네요. 그 부분도 궁금한 게 우리는 그쵸. 우리 블랙리스트 만들잖아요. 그분들 이 회사원들도 저는 궁금해요. 어쨌든 자기 생업을 쪼개가 원래 기후위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세요?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친환경 유기농업 회사에 다니신다는 분은 원래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런 데서 개발 도상국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 방식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기업 에서 어떻게 바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농업에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서 이제 기업에 들어가신 케이스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 계신 분은 원래 비영리 단체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셨고 그런 쪽에 그리고 지금 뭐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를 두고 내가 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 기업 안에서 어떻게든 내 가치를 좀 실현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아. 좀 모였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비록 반도체 만드는 기업에 다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고 싶어. 악영향을. 아, 그 기업의 탄소 배출을 예. 줄이는데 예. 내가 일조하고 싶어서 이 스쿨에 들어가는 예. 거지. 예. 와, 거의 뭐 환경운동가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립하신 분이 얘기한 게 되게 스펙 좋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이 파타고니아 본사 가서 뭐 이사도 만나고 되게 인맥을 늘리고 아.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뽑지 않았다. 우리는 진짜 환경운동가가 돼가지고 각 기업에서 바이러스처럼 이 문화를 퍼뜨릴 사람들을 뽑았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치만 시도해 보는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기업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기업이 사실은 뭐 지구가 없이 소비적 없이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뭐 우리 요새 저번에 우리 30주년 그 우리 저기 방송할 때도 네. 그때 뭐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지금 뭐 인류세라는 말보다는 자본세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지구의 탄소 배출을 이렇게 그렇죠. 급속하게 빨리 올려버린 문제가 있는 거고 기업들이 각성하지 않는 한 결국은 각성시키도록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구 어떤 기후 온난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양심 고백인데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벽 등반 뭐 이런 스포츠 웨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막 원피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한단 네. 말이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당근마켓을 되게 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은 씨가 갔다 온 게 저도 너무 가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갔다 온 얘기 되게 듣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저에게 넘어온 곡. 아, 그 제가 다녀온 데가 21 프로파티라는 데고 거기는 옷과 옷을 이렇게 서로 다섯 벌씩 교환하는 벼룩시장이에요. 그냥 벼룩시장인데 돈이 교환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자기 옷을 다섯 벌 갖고 와서 내놓고 남의 옷 다섯 벌을 골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당근마켓 많이 애용하는데 당근마켓에서 그 방식도 저는 소비를 많이 줄이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입고 별로 그럼 바로 내놓으면 예, 그 근본적으로 옷의 양이 많이 줄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내놓은 만큼 또 가져가니까 그 옷의 어떤 순환이 훨씬 좀 더 많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입고 오라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 아~ 위 아래 거기서 득템한 네. 예, 옷과 이 좋습니다. 바지. 좋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와. 거기 이제 나머지 스티브 잡스 같습니다. 스티브 네, 스티브 잡스 안 좋아해요. 어쨌든 스웨터들이어서 나머지도 못 가져왔는데 네. 그 파티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막 텀블러 막 가방에서 꺼내는 사람들, 다 막 돗자리 막 다회용 돗자리 갖고 오는 사람들. 그분들도 다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패션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입는 것이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고 패션 기업들도 똑같이 한철이 지나면 다 폐기하잖아요. 버버리 같은 데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폐기하고 이제 좀 이렇게 패스트 패션 하는 데는 이제 다음 유행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태워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멀리하고 내가 내 유행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을 지속 가능하게 잘 꾸미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 행사는 파타고니아 스쿨이랑 관련이 있는 행사인가요? 없습니다. 없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와가지고 예. 이제 뭐 이렇게 거기 트럭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파타고니아는 취재를 안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두 명 기억나요. 네. 한 명은 입고 온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30대 저랑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예. 위아래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리폼해서 입으셨는데 하나도 안 촌스럽고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 심지어 중학생 때 샀던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옷이 좀
이렇게 오래돼서 낡으면 단추를 바꿔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이 추억과 기억이 있는 내 옷을 내 방식대로 계속 갖고 가는 그게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집에 와서 저도 버리려고 했던 옷 단추를 바꿔봤는데 어쨌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거기 오셔서 이렇게 자기 옷을 그러니까 패션을 다들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막 있는 그냥 엄마 옷 입고 싶어서 그냥 온 분들이 아니고 패션을 다 좋아하지만 그리고 내 옷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이 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왔다. 그 두 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네. 저도 제 옷을 놨는데 누가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친구 주려고 했는지 이렇게 보따리처럼 들고 왔는데 제 치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자원 내가 안 쓰는 자원이 타인의 손에 쓰여진다는 그 보람. 그게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강요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쓸모를 눈앞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다 적어도 3년 이상 된 분들이었거든요. 오신 분들이. 네. 삼 기자 그때 옷을 5벌 가져갔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몇 개 가져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대강 내 옷 중에 안 나간 옷들이 눈에 보여. 그걸 다시 가져가나요, 그러면 집으로? 아니요. 그거는 네. 내 손을 떠난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그 주최 측이 이렇게. 곧 가보실 거 아니에요, 사기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장터 진짜 많이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솔직히 입을 옷이 별로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되게 아꼈던 옷을 가져오고, 심지어 내 옷이 선택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라이 클리닝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훨씬 장터에 좋아 환경을 위해서 하고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적은 거죠. 아니 근데 파타고니아 입장에서 이거 딜레마 상황 아닙니까? 옷을 많이 팔아야지 이제 환경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근데 네. 파타고니아의 목적이 회사를 키우는 데 있지가 않아요. 이 자본가들을 믿을 이래서, 수 없는데. 아니 이래서 네. 이 철학자가 있는가 봅니다. 아, 네, 근데 봐요. 이제 만약에 항상 의심의 시선이 따랐죠. 왜냐하면 이게 1960년대 생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의심의 시선이 따랐는데 저는 이번 신하드의 행동이 그 의심을 깨줬다 생각해요. 자기 지분을 기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실 자본가는 믿을 수 없어. 그렇지만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회장님? 아니 잠깐만 이재용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저기 네. 청송 사장님한테 먼저 우리부터 그 봐야죠. 우리부터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맞아요. 저희부터 봐야 돼요. 네. 저희 그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한겨레 신문은 뭐 국민주 신문이니까 뭐 개인이 이렇게 맞습니다. 뭐 대주주인 경우가 없어서 맞아요. 네.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님 혹시 사기자를 보고 계시다면. 100%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지구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한겨레 21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한겨레 21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표지 기사를 쓰면서 죽은 지구에는 기억도 없다라는 부제를 달았었는데요. 저도 사실 표지 기사는 아니지만 지난 주말에 삼척 화력발전소 곧 가동이 될 예정인 삼척 석탄화학발전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상업가동을 막기 위해서 집회에 오신 분들이 아이 손을 잡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현실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당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아이가 항상 물어본대요. 그 이제 예를 들면 IPCC에서 정한 1.5도 되는 시기가 몇 년 남았어? 몇 년 남았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5년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뭐 취재로 좀 다뤄보기도 하고 각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이분은 저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모시고 홍세화 선생님, 최근에 돌아가신 홍세화 선생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기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